후유증. 후유증 때문에 지옥이었다. 네. 영원히 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가림질 하다가 제가 쓰러진 거예요. 다리는 지금도 여기 상처 있는데 세멘트 바닥처럼 단단해진 거예요, 여기가. 이번 주제를 이렇게 이만갑 작가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탈북 미녀분들께 작성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또 꿈에도 나오고 그 악몽 아직도 꾸시나요? 아, 저도 가끔 악몽을 꾸거든요. 근데 꿈에서 그러니까 북송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한테 맞고 그리고 영원히 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 노동과 매를 맞으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악몽을 꾸고 딱 일어나면 정말 그게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도 진땀이 흐르고 몸이 떨리고 그리고 죄 지은 거 정말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경찰차가 레르레르 하고 지나가고 소방차 가끔은 지나가도 날 잡으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진짜 이거는 이런 악몽은 아마도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화소에서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 한국 나와서 계속 이제 저 순실이 언니도 알다시피 119에 계속 실려갔어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방학인데 여름방학인데 다리질 하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깨나 보니까 집안이 다 연기를 입은 거예요. 또 보니까 다리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다리미 지금 여기 상처 있는데 다리를 다리미에 대고 2시간 동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멘트 바닥처럼 단단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막 정신 못 일어나서 제가 옆집에 할머니 좀 알리려고 했는데 이혼 못 나겠고 너무 이제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전화해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3도 화상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화상 처음 봤던 여기 단단해가지고. 네. 자.